목적지는? 엔드케이크야. 네. 영양현리 3층 석탑입니다. 맛있다. 엄마 맛있게 먹어. 자, 줄게. 하나 둘 셋. 이번에 갈 곳에서 볼 것은 3층 석탑인데 피키몬매하고 좀 비슷한 탑이야.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만화 캐릭터랑 같이 여행을 가는 기분. 추석 찍고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잠깐 깜빡이 켜고 좀 있어봐봐. 가만히 있어. 여기 영양읍 현리 398의 3. 녹음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전송용으로 받아버릴 수 있어서. 찍어봐. 자, 탑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네. 이런 집들이 있는 곳이 아니었는데. 저기 탑 같은 거 있는 거 보이는 거. 진짜? 아, 진짜? 가보자. 어? 어, 탑이다! 어, 근데 저렇게 안 생겼는데? 5층인데? 5층? 그러게. 아니야? 저거 아니야. 3층 탑을 찾고 싶어서 왔더니 여기가 나왔거든요. 내려가면 바로 다리가 하나 나오거든요. 네. 네. 다리에서 4층으로 들어가야 돼. 아. 저기요. 야. 생뚱맞게 오고 있는. 어머 진짜 생뚱맞다. 근데 차는 어디 있지? 내려가는 길이. 아, 여기 이쪽 어디에 여기. 차를 세우고 이렇게 가는 거다. 나는 조심 안 해도 돼. 와. 어, 근데 저거 뭐예요? 저 3층 석탑? 어? 저거야? 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찾는데 아까 저기 길에서 서 있었잖아요. 여기 영양읍 현리 398에서 다리 위에서 갑자기 멈추네.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원래 그런가.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모양이 보존했으면 천년 전에는 더 화려했지 않았을까. 이걸 어떻게 올렸을까? 난 진짜 궁금한데. 그때 도르래가 있었네? 그런 게 없지 않았나? 있지 않았을까? 있었을까? 도르래가 있었을까? 그 사람이 다 올린 거 아니야? 정말요? 3개의 조각상식 해서 12개를 넣고요. 3, 4, 12. 아니, 그 위에도, 위에는 이게 4천왕이에요. 와, 이 장소랑 이 하늘이랑 무게 기단. 무게 기단. 언니가 찍어줄게. 응? 언니래. 언니래. 나 언니 같아, 이모 같아, 아줌마 같아.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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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언니가 제일 어려 보이지.
영양현리 3층 석탑. 탑 높이 4.27m. 기단과 탑신부에 많은 조각이 있는 것이 구세기 탑의 양식을 잘 보여줍니다. 흔이라면 층별 비례와 균형이 고르지 않은 하뚱 체형이라는 것. 1층 몸돌이 지나치게 커요. 뚱이에요. 하층 뚱이에요. 하뚱. 아싸라비아. 이런 된장, 쌈장, 고추장. 네. 아까 우리가 본 거 3층 석탑은 보물이죠. 네. 보물과 국보의 차이가 뭐지? 국보는 나라 국이니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맞아. 나라에서 지정한 보물인 거잖아. 그렇죠. 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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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국보급 같네요, 정말. 야. 국보 같아요. 이 동네 분들은 축복받았다 진짜. 어쩜 이렇게 멋있어? 어머. 여기 보시면 처마 밑에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튀어나와 있거든요. 저렇게 해서 모양을 낸 게 이 탑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닐까요? 아닌가요, 선배님? 이렇게 있는 뭐예요? 게 절토한 비어져 있어. 아, 비어 있어요? 저기도 민들레가. 어머, 시아야. 조금씩 따서 소원 들으면 방탄 만날 것 같아. 방탄 만나게 해주세요. 너무 귀여워. 방탄 소환한다 그러네. 신라시대 때 만들어졌으니까 거의 1000년 전이잖아요. 1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존이 잘 되어 있고 이렇게 높이 쌓았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답사를 다니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우리 오늘만 해도 좋은 공기 마시고 맞아요. 많이 걸었잖아요. 선배님 제가 진짜 한 시간밖에 안 잤거든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치? 진짜. 공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안녕. 난 아이리스야. 포켓몬스터 알지? 와, 여기 포켓몬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태감님? 깜니, 깜니! 여기는 본관 보전 5층 석탑이야. 전체 탑 높이가 약 9m. 축제 연대는 미상이나 신라시대로 추정돼. 그런데 안타깝게도 1980년에 해체, 복원된 바 있어. 쌍랑형, 용의 분노! 이 석탑처럼 구독과 좋아요는 소중합니다. 얼씨.